고추 피클 담으려고 풋고추를 이제 추수하면서 다 땄더니, 그중에서 딴 것이 그냥 하루 지나니까 빨간 거 이렇게 많이 나와요. 이것은 또 금방 내리면 빨개질 거예요. 그리고 나머지 이제 이것은 뜨거운 이제 식초하고 소금하고 단 것을 넣어서 끓인 뜨거운 물을 부어서 이제 이게 큰 찜통, 하나 큰 찜통을 이제 식초하고, 이건 이미 방금 뜨거운 물을 부었어요. 식초물을 달고 약간 간이 들어가고 식초 넣은 거. 그리고 지금 여기다 이거 부을 거거든요. 이걸 붙들고 있어 줘 보세요. 거기 그대로 붙들고 계세요. 그럼 이제 이 뜨거운 물을 여기다가 식초물에 달고 새콤달콤한 물이에요. 이렇게 부었어요. 아이고, 연기가 이게 약간 짜바가 들어가야 되는데 물이 부족했나? 이제 뒤집으면 되겠죠?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 김치 냉장고에다가 이걸 통에다가 저기 넣어서 보관해요. 1년 내내 한 김치 냉장고 한 박스에 한두 통에서 세 통을 고기 먹을 때도 같이 곁들여 먹고, 피클인 너무 우리는 좋아해서 짠 것보다는 피클을 아주 선호해서 오이 피클이나 고추 피클을 하는데, 고추 피클은 변하지도 않고 건강에도 좋고 비타민 A, C 뭐 여러 가지 좋은 성분이 많이 들었어요. 맛있겠죠.